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청소년 학개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adolescere 해가지고, adol 하게 되면 어른이란 뜻이고, esser 하게 되면 이거는 자라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자라나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이다.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의 이론들이 있어요. 먼저 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는 스트롬앤 스트레스,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러니까 질풍 같고 머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런 시기라고 봤고요. 프로이드는 무의식 속의 성적인 충동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갈등을 겪는 시기다. 청소년기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과도 갈등을 하고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봤습니다. 에릭스는 그 에고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신적 갈등을 거쳐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이 갈등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자아 정체감 확립하는 시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이다.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로 보는 주변인이다.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기로 보는 사회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청소년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기는 이전 같은 경우는 13세에서 18, 19세? 티네이지 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시기를 좀더 넓게 보는 것이죠. 좀더 빨리 시작하고 좀더 오래 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기간을 좀더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이런 발달 시기에 여러 가지 필요 요구사항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그런데 이제 발달 기회를 제공받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기회를 갖다가 아주 못 받는 혹은 아주 크게 받는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도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다양해진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을 정립하는 게왜 필요한가? 그리고 청소년 학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여러 이제 청소년 관련 정책 등이 이제 활성화됨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크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진다는 얘기죠. 한국적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도시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도시로 막 넓어지고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학문 영역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학회 이런 것도 조직이 되어서 청소년들을 갖다 좀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중세 때는 유아와 성인, 16세기경에는 유아, 아동, 성인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 18, 19세기 이후에 이제 대중교육제도가 이제 팽창하게 되고 학교 교육이 정돈됨에 따라서 청소년기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도 근대 이후에 청소년이란 개념이 청소년, 학생 이렇게 함께 탄생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죠. 이 저자분은 1990년대 그때 청소년 개념이 보편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학을 갖다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회학, 심리학, 사회교육학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학에서는 그저 사회를 보니까 청소년 문제 비행의 연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통계를 공식적으로 해서 조사해서 혹은 자기 보고실 연구를 해서 현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원인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는 그 외국의 이론적 틀 안에서 사회조사를 통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청소년 문제들을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나갈 것이냐. 이게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대상을 연구를 했지만 현재에는 사회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갖다 이제 분석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급변하는 변동기에 나타난 청소년기의 그 특성,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제를 발달 과정상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낙관적, 긍정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은 이제 기성세대가 이제 태도가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하고 어떻게 예방해 날 거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지도해 나갈 거냐. 이런 것으로 이제 심리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사회교육학입니다. 뭔가 이제 교육한다는 얘기는 잘 돌봐주고 육성해서 잘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교육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해 나가는,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와 활동, 지역사회와 청소년, 청소년이 어떻게 여가를 보내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환경을 바꿔나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한국 청소년기의 사회학 과정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교육학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청소년의 기본권이 인정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제도로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그 청소년들이 이제 문제아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자로 참석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극복해 나가고 자아존중감 또한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접근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연구 방법을 확정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청소년 이해학, 이거는 연구 대상이 청소년 자체예요. 보통 이제 사회과학은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년기, 노년기, 그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것인데, 청소년 이해학은 그 말 자체로 청소년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청소년의 생리적, 청소년의 심리적, 청소년의 사회적, 청소년의 교육적, 이런 측면을 갖다 청소년기만 떼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육성학은, 이건 육성해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실천학입니다.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해서 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론, 청소년 상담론, 가정복지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된 연구 방향이 되겠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실증적, 규범적, 발달 단계론적,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어떻게 그 계량적으로 측정해 나갈지,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 사회 규범을 갖다 잘 이행하고 해나는지, 혹은 발달 단계상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조사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론이라는 자체 과목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자연 관찰을 통해서 하겠냐, 실험 관찰을 통해서 하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은 설문지로 할 거냐, 이런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적 종단 연구. 시계열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시간에 거쳐서, 예를 들어서 태아가 영아가 되고 유아가 되고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쭉 시간을 거쳐 나가면서 꾸준히, 그죠, 연구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연구자도 같이 늘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시계열적으로 종단 연구하는 건 만만치 않지만 하여튼 뭐 이런 연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층별 지역적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의 청소년, 전라도의 그 아동, 뭐 이렇게 계층별 지역적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사 연구 방법에는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타당도와 신뢰도입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목적한 바를 제대로 측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음 중 우리나라의 산이 아닌 것은, 지리산, 한라산, 뭐 에베레스트산. 이건 뭐 내용은 좋긴 좋은데 이거는 국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리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국어 내용이라고 하면 문법, 다음 중 은는 이가 조사
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법, 국어 문법에 대한 내용은 국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국어 관련 내용이냐, 이렇게 목적한 바를 제대로 측정하느냐가 타당도고요.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봤어. 아니, 그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3월 달에, 6월 달에, 9월 달에 보는데 점수가 들쑥날쑥해.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검사를 측정할 때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검사의 정확도 측정할 때마다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믿을 만하냐, 이게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 방법론, 상담 기술, 치료 예방법, 프로그램 예발 연구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발달의 정의와 동향,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연구 동향인데요. 정의는 태어나서 보여주는 여러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되어 나가는지, 출생 전후의 행동 변화. 이게 이제 전후에 이제 하나하나 좀더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발달이 되겠죠. 인간 발달은 상향적,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바람직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가 작었다가 커지고 몸무게가 적다가 많아지고 양적으로 증대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어설펐다가 세련되어 나가는 게 긍정적인 그 바람직한 변화죠. 이렇게 세련화되는 것도 이제 상향적 변화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제 다양해지는 거예요. 어설펐다가 능숙해지는 거죠. 그죠? 행동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뭉뚱그렸다가 나중에 세세하게 정교화되어 가는 것이죠. 손가락도 대충 어설펐다가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에 대한 기능도 세련 정교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발달이라고 할수 있겠죠.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성장, growth, 이거는 신체의 양적인 변화입니다. 키와 몸무게가 이제 커가는 것이죠. 커가고 많아지고 이런 게 성장이라고 보면 그게 네, 종착지로 가서 거의 완숙되어 간걸 갖다 성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maturity, maturation. 이거는 운동이나 감각, 신체 기능이 잘 성장해 나가서 가지고 이제 완숙되어 가는, 유능해져 간, 그런 상태를 갖다가 성숙으로 봅니다. 발달 연구 동향을 보게 되면, 철학, 사회학, 인류학, 이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인간 발달에 대한 그 기초적 이론이 되는 것이죠. 진화론을 통해서는 진화론은 점점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간다고 보니까 이게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줬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아동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구강기, 학문기, 우리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런 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진화론이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라고 보는 성선설, 이제 악하다고 보는 건 성악설이죠. 또 백지설이 있어요. 인간은 백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어떠한 자극을 주고 어떠한 그 행동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달라진다. 만약에 의사로 만들고 싶으면 의사에 필요한 그런 공부를 시키면 되고, 변호사가 되길 원하면 어떤 법적인 그런 걸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는 뭐 이전에 뭐 어릴 때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러니까 백지설 객관주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본질은 그 지각하는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고 보는 게 이제 실존주의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영향을 준게 이제 인지심리학적인 그 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20세기에는 이제 인간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미국에 이제 뭐 전기가 나오고 뭐 이제 차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 지식의 발달 필요성이 대두하게 됐고요. 이제 홀 같은 경우는 발달의 시기, 발달을 갖다 이제 계열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해 나갔고, 또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정신분석학, 행동주의가 발달 심리학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많이 죽잖아요. 죽고 하니까 이제 뭐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욕구를 갖다가 이제 그 발산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무의식적 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는 거였죠. 이에 이제 그
개인을 넘어서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심리학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적 발달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동주의인데요.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령이 증가하고 또 발달 단계보다 인간이 처한 상황적, 환경적 영향에 더 관심을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2차 세계대전에는 정신분석학 행동주의가 발달심리학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의 연구 동향입니다. 연구 동향에서 60년대 보게 되면은 인간의 능동성,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조작하는 것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아제를 알아둬야 되는데, 피아제는 아이들이 성숙해 나가면서 주위 그 환경을 갖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거에 관심을 뒀고요.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인간의 사고를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를 해 나갔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니까, 자극을 어떻게 입력하고, 저장되고, 어떻게 출력되느냐, 이런 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도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 1990년대에는 이제 기존 이론의 의문들을 보완해서 나갑니다. 생물, 사회,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발달해 나가고, 유기체와 기계가 어떻게 통합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인간 발달의 여러 다양한 측면을 갖다 적절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 상황을 이렇게 강조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2018년 지나가고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 이런 것이 발달하고 하니까 좀 더 복잡하고 다단하고 어떤 그 자아 이런 문제들이 좀더 고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발달의 연구 동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행동 생물학, 요것에서 이제 생태학 이론, 사회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행동 생물학은 Ethology라고 하는데 다윈의 진화론 연구에 기초해서 로렌츠 팀버겐이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적응, 생존, 행동의 가치, 진화론적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행동 생물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게 각인과 결정적 식입니다. 각인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달걀을 갖다가 10개는 어미에게서 부화시키고 그 나머지 10개는 인큐베이터에 이제 부화를 시켰습니다. 어미에게서 부화된 것은 깨어나서 보게 되면 엄마가 누군지 알죠. 그런데 인큐베이터에서 그 깨어가지고 10시간에서 17시간 사이에 봤던 첫 번째 대상, 그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10시간에서 17시간이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10시간 이전이나 17시간 이후에는 효과가 없어. 근데 10시간에서 17시간 그 사이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예요. 그 시간에 그 깨어난 그 병아리들이, 오리나 이런 거위들이 본 것이 그게 엄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새겨졌단 말이야. 새겨진 걸 각인, 그 시기가 중요하다. 결정적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생리적으로도 그런데 인지적, 사회적 행동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소 짓기라든가 옹알이, 붙잡기, 울기, 이런 것들이, 울으면 엄마가 반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도 숙달해 나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동료 관계에서 보이는 감정, 공격성, 협동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시기에 잘 받아주고 넘어가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생태학 이론입니다. Ecological Theory가 되겠습니다. 행동 생물학을 보완했어요. 직계가족의 관계에서 보다 넓은 사회 환경으로 넓혀나가는데, 아동의 발달 과정, 을 이해하고 도움 주는데 환경의 개념을 좀 확장을 해 나갑니다. 환경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선택하고 조정 창조해 나간다. 그래서 발달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좀더 밖으로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 이론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를 잘 보세요. 그 가운데 그 아이가 볼때 마이크로 시스템은 아동이 성인, 이제 엄마 아빠죠. 여기가 쌍방향 관계가 됩니다. 친절, 예의 이런 걸 배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관찰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이제 관계가 원만하면 아이도 이제 잘 발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중간 체계는 부모와 그 아이들이 있는 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성의 강조를 두는 것이 중간 체계입니다. 메소 시스템. 메소는 중간이라고 그랬죠. 메소 소프라노 할 때. 이 긴밀한 관계로서 이제 바람직한 아동 관계가 아동 발달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바깥이 엑소시스입니다. 여기 엑소가 바깥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동이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의 직장.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그 아동에게 관여가 되지는 않지만 아빠가 직장이 있어야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지 그 아동이 그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외체계. 그 다음에 그 바깥에가 것입니다. 미시, 거시 이런 말들이 이제 반대적으로 쓰이는데, 매크로 시스템. 이거는 아동이 속해 있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경상북도 뭐 이런데 아이들이 법이나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아이들의 삶의 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동이 속해 있는 법률, 관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책보호법.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셋 있는 집안에서는 돈 50만 원씩 준다라든가 이런 정책이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그런 돈을 많이 받으면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렇게 봅니다. 행동 생태학에서. 그다음에 그 사회문화 이론을 볼게요. 소시오 컬처럴 시오리입니다. 비고츠키가 얘기를 했는데 문화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 보게 되면 노란 부분이 아이가 이제 발달할 수 있는 혼자만 있으면 그만큼만 발달하게 되는데 그 바깥에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교사나 동료가 도움을 주면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안 주면 발달하지 않겠지, 그지? 그다음에 그 바깥에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고츠키 같은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피아제는 그 학습은 내부 발달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다. 근데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 내부가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비계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지을 때 밖에 이렇게 그 세워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뒷구석 올라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발달리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나 욕구에 대해서 이전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었느냐. 그런 행동 패턴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과거에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 짜증만 부른 애들은 현재도 그럴 것이고 미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안정된 유년기를 보냈더라도 그 욕구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소년기 때는 갑자기 불만이 많아진다든가 적대감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성, readiness를 보죠. 유아기나 사춘기에 형성된 지적인, 신체적인, 사회적인 대처 능력, 또 안정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잘 대처할 것이고, 준비가 잘안돼 있으면 잘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아기, 사춘기 때 형성된 그런 것들이 청소년기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정체성이 잘 형성되면 장래에 충실한 성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6세에 결정된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청소년기에도 계속 성장해 나간다. 6세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청소년기에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소년기에 부족함을 보충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대해서 정신분석에서는 잠복기나 이런 시기를 갖다가 이제 평가절하를 했어요. 청소년기가 인성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 간과했던 것이죠. 에릭슨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를 정신적, 사회적 지불 유액이라고 보는 것이죠. 청소년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죠, 어느 정도는. 예, 그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변화가 될수 있고 또 재구조화 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가. 이때가 잘못되면 성인이기 때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관련성의 적기성, 누적성, 기초성, 불가역성을 보도록 하죠.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이거야. 기회가 놓치면 효과가 줄어든다. 이게 적기성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성이에요. 앞에서 잘못되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잘못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빈익빈이고요. V뿐은 뭐냐면 앞에서 잘 되면 뒤에도 잘할 수 있어. 이게 V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공을 잘 경험하면 후에도 더 성공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기초성이에요. 어릴 때일수록 이후 성공에 더 중요합니다. 어릴 때 잘하면 더 이후에 더잘 되겠죠. 근데 어릴 때잘 못하면 미래가 잘안될수 있다. 그 다음 불가역성이에요. 불가역성은 뭐냐면은 나중에 잘한다고 해서 이전의 잘못을 교정하고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게 불가역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세요. 적기성, 누적성, 기초성, 불가역성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달은 저지되고 보충하는 노력도 의미가 없어진다. 제가 이제 로렌츠의 각인에 대해서 결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회 환경적 요인이 신경 생리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옹알이 하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반응 보이거나 적절한 시기가 있고 그것이 넘어가면 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에 대한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생후 5주 때 얼굴 표정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게 되겠죠. 언어적으로, 감각적으로, 지적으로 자극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고 능력이 부족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게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반응을 결정적으로 시기에 정상적으로 잘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 생물학적으로 성숙하고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하는 게 둘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경은 복잡해지고 예측이 힘들어집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한 C가 있는데 왼쪽에 푸어 소일 하게 되면 그 약간 부족한 환경이라고 볼수 있고 퍼럴 소일 하게 되면 이제 풍족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이 자라는 그런 식물이 있고 그러지 못한 게 있고 그다음에 궁핍한 환경에서 자란 것들도 더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그 궁핍한 환경, 풍부한 환경, 또그 환경 속에서의 그런 차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물학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이게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됩니다. 신체 발달을 볼게요. 신체 발달. 여기 보게 되면 사춘기, 이게 퓨버탈 하게 되면 이제 털이란 뜻이야. 그래서 성적 성숙이 뚜렷해지는 시기가 사춘기였고요. 뇌와 수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장의 단계를 규명하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 호르몬이 나오고 성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은 여성 호르몬만, 남성은 남성 호르몬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생각들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 여자 다 나와요. 그런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신 남성 호르몬이, 부신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음모라든가 겨드랑이 털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급성장하죠. 성장하는 정도라든가 지속 시간이라든가 성장 시점은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더 빨리 자라고 어떤 애는 늦게 자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빠르다든가 너무 느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성장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한 2년 정도 더 빠르죠. 여기 그림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임파 관련 형태, 흉선, 일림프선, 장림프 다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위에 10살에서 12살 그 사이가 최고점을 찌르게 되죠. 그 다음에 뇌의 머리 크기 관련해서는 10살 때 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다 이렇게 정해져요. 물론 청소년기에서 계속 발하게 되죠. 청소년기에도 이제 복잡하고 다단해지긴 하지만 무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10살 전후에가 이제 성인기에 거의 가깝다. 그 다음에 머리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 뭐 호흡기관, 소화기관, 신장, 폐 이런 것들은 12살, 14살, 14살 이때 쭉 커가게 되는 거죠. 그죠? 생식기 관련해서는 16살에서 20살 사이 계속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 성장에 여러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좀 알고. 신체 발달이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조숙화되는 것은 개인의 생리적 조건의 기능에 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건강하면 더잘 자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성적으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막 죄책감이 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이제 꼭 죄악시역일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불안감은 이전 세대와는 좀 달리 줄어든 가운데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받다 보니까 그게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 변화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체가 바뀌면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긍정적이고 확신 있게 자기 자아 정체성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 외모가 다르면 어떻게 이방인처럼 되고 왕따시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모를 잘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모에 민감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화 규범과 일치하지 않으면 자아 개념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주위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자아감이 형성되고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체가 발달하게 되면 성격 발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주변에서는 성숙한 소년들에게 컸으면은 숙성되고 아주 완숙된 그런 행동을 기대를 합니다. 각각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청소년들 보게 되면 친구들과 비교해서 위안을 받거나 좀 약간 다르면 걱정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조숙하면 내성적이고 냉성하고 통제력이 강하고 적절한 행동을 한다. 소년들 같은 경우에 미숙하면은 주의를 끌려고 행동하거나 말이 많거나 또 인기가 없거나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동정받거나 이해받으려는 욕구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게 소년들이에요. 소녀들은 소년들 같이 뭐 이렇게 조숙하거나 미숙한 그것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조숙한 소녀들이 더잘 적응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자들의 성 역할에 대해서는 남성들 같이 이렇게 크게 정형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조숙한 소녀는 더 높은 좀더 여성적이다 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인지 발달을 볼게요. 지능 검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연구고요. 인간 성장에 따른 질적인 변화를 갖다가 발달 단계 흐름으로 질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젠 돼. 이게 질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사고는 점진적, 내면적 과정을 통한 발달하게 되고, 구체적 조작기에 이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삐아제 같은 경우는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 조작기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발달 단계에서 도식, 동화, 조절, 평형, 이런 과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나는 건 새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날개가 움직이고 하는. 이게 이제 하늘 나는 거는 새라는 틀. 이걸 갖다 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독수리나 참새를 보면 저건 새다. 이렇게 지금 자기 감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가 기존 틀 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동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을 나는 게 있는데 저게 저건 새가 아닌데 저게 뭐지? 저건 비행기야. 비행기도 날수 있다. 기존에 도식을 조절해야 돼요. 그죠? 예, 기존의 틀을 갖다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걸 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거는 비행기와 새다라고 이제 적응하게 되죠. 이렇게 도식, 동화, 조절,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 발달해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비행기를 딱 보게 되면 저건 뭐지? 하면서 불평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개념이 커지게 되면 하늘을 나는 거는 비행기와 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안정화되게 되면 이건 평형 상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도식, 동화, 조절, 적응, 평형 상태 여부로 인지 형성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삐아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감각, 전조작, 구체적 조작, 형식 조작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형식 조작기가 이제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추상적, 가설적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이 구체적 조작기는요, 사물과의 관련성 속에서 특성을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흑백으로 봤어요. 절대적 관점이라. 밝다, 어둡다. 그런데 나중에는 좀더 밝네, 좀더 어둡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보존 개념이 습득되게 됩니다. 보존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똑같은 물인데 약간 길쭉한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더 많다라고 느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적 조작기 때는 더 많은 게 아니라 같아요라고 개념을 습득하게 됩니다. 여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게 되면 A는 C보다 크다. 말 되죠? 이렇게 순서와 개념을 습득하게 되는 게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청소년기예요. 현실적인 거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거 말고도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넓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 바퀴 있는 가구, 바퀴 없는 가구, 바퀴 있는 자동차, 바퀴 없는 자동차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걸 찾아보세요 하고 했을 때, 그럼 여기는 가구로 똑같은 걸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퀴가 있는 걸 똑같은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험자가 바퀴가 있는 거를 똑같은 것으로 보기를 원했어. 그러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바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동형을 찾을 때는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구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안 바꿔. 근데 청소년기는 가구를 골랐다가 나중에는 바퀴가 있는 것끼리 골랐을 때 불빛이 들어왔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바퀴가 있는 걸 찾고 있구나. 실험자가 원하는 게 그거나. 그걸 잘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들어. 이렇게 폭넓고 융통성 있게 사고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 시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실제적인 거를 떠나서, 구체적인 걸 떠나서, 추상적인 것까지도, 내가 보이진 않지만 가능한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논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if A, then B. B가 오면 보도가 젖을 것이다. 그럼 B가 안 오면 보도가 젖지 않을 것이다. 보도가 젖지 않았으면 B가 안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이런 거 명제 배웠잖아요. 이런 거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인 융통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눈이 하나 더 있으면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 어린애들은 그 미간에 있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청소년기는 눈이 하나 더 있으면은 안 보이는 데를 볼수 있도록 거기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손끝에다 두면 좋겠다. 아니면 내 머리 위에나 뒤통수에 넣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도 보이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의 발달의 많은 측면, 생각이 인지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지간에도, 그 다음에 장래 직업에도,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그 내면의 심리적 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사회 정치적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청소년기에는 이제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 이런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아동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덜 중심적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 우화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신은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독특한 존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경험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를 독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우화입니다. 상상적 청중은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갈 때 보니까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청중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타인에 대한 조망,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후기쯤 돼서는 이제 묘사하게 돼요. 상세하게 제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되고 또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생각해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지난 이번 중간고사까지의 여러 한 다섯 챕터인가요? 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시험을 잘 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